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만들어 보고 싶나요? 여기 한 해 한 해 떡 하나로 지역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착한 기업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먹을 거라는 마음으로 더 건강하게 더 맛있게 만드는 전주의 떡 공방 이야기. 지금 그 주인공들을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잘 못하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런 시국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이 기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떡인데요. 그런데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막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예전에 LA로 이민 간 교민들이 떡은 먹고 싶은데 찜기가 없으니까 이거를 떡 반죽 오븐에 구워서 만들어져서 유래된 LA 찹쌀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레시피로 만들기 시작을 했지요. 지난 9월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된 이후 오구떡이라는 떡을 개발해낸 장현미 대표. 장 대표는 떡이 가진 단점들은 빼고 장점을 살려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떡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마침 그 육성 사업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맞더라고요. 그래서 육성 사업을 통해서 이제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경력단절 여성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뭐 출산과 그다음에 아이 육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왕 사업을 시작할 거 좀 크게 가서 그런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부심을 갖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좀 회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에 이제 도달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을 향해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운영하는 떡 공방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수직이 더 어려운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집에서 육아를 네, 아이 키우고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육아를 하다가 사회 다시 이제 사회에서 또 하기 쉽진 않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어떠세요? 아무래도 시간이 일찍 나오기에도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일찍 못 나오거든요. 근데 출근 시간도 좀 자유롭게 해주고요. 퇴근 시간도 아이들 갑자기 무슨 일 있고 하면 외출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실천하는 오구떡. 그 맛도 아주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오구떡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지역 농산물을 바탕으로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 떡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희 흑임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다 갈아져 있는 거, 빻아 있는 거를 이제 봉투에 담은 시판용을 사서 했는데, 직접 가셔서 방앗간 가서 물건 보시고 좀 좋은 걸 많이, 비싸더라도 항상 그런 걸 쓰셔서. 맛있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발품 팔기는 필수. 저희가 흑임자 떨어져가지고 흑임자를 방앗간에다가 사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곧 사장님이 5시면 문 닫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서 흑임자 주문해놓은 거 찾으러. 요즘에 이렇게 방앗간이라는 것도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방앗간에서 이제 막,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이제 마트나 뭐 그 물건 받아 쓰는 식재료 이런 데에서, 저도 이제 처음에 모르니까 그 받아 썼거든요. 이거를 방앗간에서 깨를 빻아온다는 개념도 없었을 텐데, 그때 이제 저희가 쌀만 빻으러 그 방앗간을 갔는데 사장님이 깨를 우연히 볶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사장님 이거 깨도 볶으세요 하면서 빻아주기도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장님이 이렇게 봤는데 진짜 향이 틀리더라고요. 바로바로 바로. 또 사장님이 많이씩 하지 말고 소량씩 갖다 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냐면 이게
흑임자는 이렇게 깨 같은 종류는 볶아 놓고 오래 놔두면 향이 날아가면은 향을 잃어버리냐고 이 사장님이 소량식해서 갖다 써라 해가지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아 방앗간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처음 방앗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가게 옆에 운 좋게 있어가지고 잘 찾은 것 같아요 방앗간을. 쉬운 길이 있어도 고객에게 맛있는 떡을 선물하기 위해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데요. 아, 진짜 고소해. 저도 진짜 확실히 흑임자 반응이 더 좋아졌어요. 사장님 내 거 쓰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아는가 봐요. 향이 너무 좋아졌다고. 만드는 이가 자신 있으면 그것을 받는 고객들도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 대표. 음식 요즘은 뒤에 재료명 보면은 정말 모르는 막 영어 막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봤을 때 누구나 아는 재료만 넣자 이 모토여가지고 그래서 좀 재료를 좀 좋은 거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아이 먹일 수 있으면 남 아이도 먹일 수 있다 이런 모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재료를 좀 좋은 거를 쓰려고 노력하고 또 요즘은 고객님들이 더 아세요. 이 집은 딱 좋은 재료 썼는지 아니면 안 좋은 재료 썼는지 더 잘 알기 고객님들이 판단을 잘 하시기 때문에 요즘 재료도 하나하나 다 좋은 거 써야 고객님들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곳 떡공방은 떡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떡 기술도 배울 수 있다는데요. 저희 소셜미션이 경력단절 여성들 자립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만드는 거 무료로 저희가 가르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강생분들 세 분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무료 체험하러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가르쳐드리려고 매장으로 나가봐야 돼요.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떡을 만드는 수업을 꾸준히 이어왔지만 지금은 소수의 참여자들에게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고요. 네, 이렇게. 이왕이면 맛있고 건강한 음식 먹이고 싶잖아요, 엄마는. 그래서 어떻게 우연한 기회가 돼서 알게 됐는데 또 마침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오게 됐어요. 얘가 최대한 탱탱해질 때까지 써. 얘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갖고 마지막엔 힘을 완전히 빼고 얘를 이렇게 딱 들어대야 돼요.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은 떡케이크 만들 건데 요즘은 그냥 떡케이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 이 앙금이거든요 이게. 이 앙금으로 꽃을 짜가지고 그 앙금까지 다 먹을 수 있게 예쁜 케이크를 오늘 만들 거예요. 일단 기본기부터 배워보는데요. 잘 안 되시죠? 네. 어려워요. 앙금 케이크의 핵심 중의 핵심, 장미꽃 만들기에 도전해보는데요. 정말 숲속의 장미처럼 생기 있는 장미꽃을 만들기란 쉽지 않은 법. 하지만 차근차근 다시 만들어보는데요. 세상에 없는 먹음직스러운 장미꽃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얘가 이제 그 지지해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든 장미꽃을 한 송이 한 송이 케이크 빵에 올리는데요. 우와, 정말 화려하고 예쁘죠? 우와, 자연식 빈 공간 빼고. 맛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닌 앙금 플라워 케이크.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꼭 선물해보세요. 제가 만든 게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예술적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다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인들도 이렇게 전문가서 가르쳐주면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에 놀란 것 같아요. 점장님이랑 사장님께서 계속 알려주시니까 그래도 이제 끝나갔으면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합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 앙금플라워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방과후에서 아이들 떡공예 할 수 있는 방과후 쌀 놀이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서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배우려고 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이런 교육 서비스도 무료로 지원해 주어서 경제적 자립을 돕고 또
그 일자리도 창출해서 이렇게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닌 쭉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장 대표. 이런 마음으로 만드는 떡이다 보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오구떡은 일반 떡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 많아 현대인들에게 맞춤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빵처럼 보이지만 드셔보시면 이게 국내산 찹쌀 100%로 했기 때문에 되게 막 안에가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이거든요. 떡처럼. 그래서 오구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 떡 냄새가 완전 특이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오구떡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손에 안 묻어나잖아요. 기존 떡들은 막 기름 발라 있고 고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수제하기가 어려운데 저희 떡은 아침에 그냥 간단히 데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도 먹을 수 있게 막 고물이 떨어지거나 손에 묻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젊으신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한두 개 먹으면 든든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고 계세요. 아침 식사 대용. 그 냉동실에도 항상 넣어서 하나씩 꺼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구떡 먹는 방법을 살짝 알려드리자면요. 냉동실에 보관된 오구떡을 오븐에 살짝 구우면 끝. 소비자들이 먹기 편한 떡을 만들기 위해 만드는 데는 힘든 과정이 필요하지만 고객이 만족한다면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장현미 대표. 그래서 전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맛있다고 말해주는 고객들이 매일매일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온 마켓대로? 아, 저희가 기회가 좋아서 그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착한 먹거리 펀딩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원래 100만 원 목표로 펀딩에 참여했었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1800%까지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택배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해피빈 펀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회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물건을 사줌으로써 그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부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해피빈을 통해서 힘든 시기에 매출이 많이 올라서 그 판매된 수익금으로 원가 모자라는데 케이크도 더 꾸준히 계속 해줄 수 있었고. 장 대표의 떡공방에는 아주 특별한 고객들도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혼자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인데요. 장 대표는 이런 엄마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생일 때마다 떡 케이크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 그 어머니들 생신 때 앙금플라워 케이크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그 케이크 이렇게 한부모로 살면서 이렇게 좀 힘들게 살기 때문에 누가 자기 생일을 챙겨주는 거에 되게 뿌듯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기쁘고 그래서 취약계층들한테 많이 좀 저희 제품도 많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떡이기에 먹는 사람까지 행복해지는 장 대표의 떡 공방. 고객들도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너무 좋다고 개인적으로 전화 오셔서 우리 가족도 선물해주고 싶은데 가능하시냐. 근데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서 다시 다른 분한테 선물한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대표님이 되게 뿌듯해하세요. 손님들도 너무 고마운데 자기는 이제 내 제품에 대해서 너무 좋다. 내가 좋은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어쩜 저렇게 자부심을 갖고 계시지 할 정도로 그런데 진짜 정말로 정성을 들였으니까 그걸 옆에서 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크시니까 그걸 고객님들이 다 알아주셔서 그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먹는 것을 기다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하지만 이곳에선 고객들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신선한 떡을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거요. 택배사에서 이길 배송해드리거든요. 신선 무조건 꼭 붙여야 돼요.
네, 다 붙여주세요.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꼼꼼히 배달 물량을 체크하는 장 대표. 장 대표는 떡을 만드는 일만큼 떡이 고객에게 배달되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말하는데요. 떡을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실망보단 기쁨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든 과정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거에 막 그 감박이라고 해야 되나? 물건이 바뀔까 봐, 그러니까 내용물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구성이 또 틀려가지고 막 이름하고 일단 막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몇 번 실수해보니까 이제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한 이틀 정도 지나버리면은 고객님들한테 정말 맛없는 떡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선식품도 붙이고 또 기사 이렇게 집배하시 이렇게 분류하시는 분들이 또 눈에 띄라고 떡이라고 크게 한 번 더 체크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직원들이 개발한 떡을 시식해보는 시간인데요. 아직도 이런 걸 숙지를 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뭐예요? 앙버터. 앙버터죠? 네네, 앙버터. 그리고 이거는 하죠? 아니, 하는데 얘는 꺼낸 다음에 짜야 돼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짜서 넣어서 짜면 안 돼요? 떡에 있어서만은 엄격함을 추구하는 장현미 대표 때문에 떡을 만드는 그 순간만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얘기는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하고 이제 대표님이 저희한테 이제 먹어보라고 해주시고 항상, 그러니까 저는 대표는 못할 것 같아요. 항상 고민을 하고 계세요. 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어디서 다른 거 먹어보고 오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우리 같이 한번 이런 것도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저희 처음에 이제 기업의 모토가 떡을 조금 고급화 시키고 젊은 사람들도 떡을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떡이 조금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 막 서양의 디저트들은 되게 조그만데도 비싼 가격에 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서양의 디저트하고 조금 접목시켜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떡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조만간 곧 출시될 떡들인데요. 하루빨리 고객들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휴식 시간에도 오로지 떡 생각뿐인 장현미 대표.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직원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 매일 보고 먹는 떡이지만 오늘만큼은 더 특별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밀가루 아닌 쌀가루를 해가지고 이런 기존 제품들 만들어 보는 것도 제철 과일로서 가능했어요. 네, 그러니까 2021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기대해서 이제 승승장구 하려면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잘할 수 있죠? 그럼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고 한번 끝내도록 할게요. 네. 현미 하나하나. 우리가 최고! 지금 이제 떡이 어떻게 보면 밀가루보다 쌀가루의 단가가 훨씬 높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빵보다 떡이 되게 싸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저희 그 전라북도가 쌀 생산량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쌀값을 그렇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그 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산물을 이용해서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전라북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고객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최고의 먹을거리를 선사하는 전주 떡공방. 새해에는 많은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고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2021년에는 더욱더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